공방으로 보니까 이미지 다르던데요. 아, 그 프리컵에서 계속 화면 있었어요. 계속 그 상황 화면 다 봤어요. 상황 화면 다 모니터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문제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 양쪽 끝에 화면으로 그 모니터를 보여줬어요. 이게 왜 있는 거냐면요. 아니, 집캠이랑 당연히 다르지. 생각해보세요. 웹캠하고 방송국에서 쓰는 캠코더하고 그게 같아요. 그 캠코더 한 대에 그 몇백만 원인데. 캠코더 한 대에 몇백만 원이에요. 그게. 하여간 그래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이게, 저분 자꾸 그러네. 그래서, 근데 사실 그 1033호 그걸로 가르는 게 맞기는 맞았어요. 왜냐면 일단은 그걸로라도 변별력을 좀 갈랐어야 됐어. 안 그랬으면 방송이 안 끝나요. 방송 시간을 맞춰야 됐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었던 거고,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해서라도 내용을 맞췄어야죠.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정확한 명칭을 끝까지 안쓴 거고, 그리고 나 같은 걸 예상 문제집이 없었던 거예요. 아까운 거는 내가 더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였는데 솔직히 빨리 명예 졸업이라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었나 뭐 약간 이런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쵸? 그 백미음이 다 찍어서 맞췄을 거야. 그 뭐냐 다들 그거 찍었을 거예요. 백미음이는 뭐냐 왜냐면 이게 그 주민숙소는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강아지가 어쩌다 한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냐 석호치님하고 그 케빈님은 그 이제 문제 출제 때문에 한번더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에 한번 봤다는 거잖아. 아마 그 정말 알고 맞췄던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거 보면 나는 진짜 뭔가 진짜 뭐가 하나씩 운이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골든벨 때는 그 볼록 칼철. 그 볼록 칼철, 그 법규 때문에 망했지. 두 번째 문제는, 그 트와이스, 그 라이키, 그 횟수 세는 것 때문에 내가 그 망했지. 그세 번째, 이거 예상 문제집에 없었고요. 사실 이 독도를 지키는 개에 대한 내용은요. 사실 잘안 나와요. 어디 그 내가 독도의 역사 컨텐츠 준비할 때도 안 나왔던 내용이에요. 독도의 역사 컨텐츠 준비할 때 내가 그 자료 찾아봤는데 내용이 없었어. 그리고 솔직히 그 석호치님이 쌀이름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근데 그 쌀이름 할때 나는 뒤에 쌀 밑자만 생각을 했던 거야. 너무 생각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그런 단순하게 생각하는 걸 못해요. 약간 그런 류의 그런 김기자의 저주가 있죠. 하여간 그런 의미에서 나는 김기자의 저주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김기자의 저주가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항상 뭔가 내가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나 정말 그 역사 과목 시험에 내가 100점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꼭 어이없게 뭔가 한 문제씩 틀렸다고 그랬잖아요. 어려운 거는 맞추고 되게 단순한 거 하나 틀렸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그게 뭔가 운이 없어. 그리고 항상 그 뭐가 그 운이 없었고, 항상 그런 변수들이 있었어요. 그렇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의미의 김 기자의 저주가 발동됐다는 거는요, 나에
나에 대해서 뭐 좀, 응? 날좀 뭐, 응? 뭔가 나한테 뭔가 좀그 저주를 하거나 디스를 하거나 하여간 아니면 나를 완전히 뭐 저격하거나 그랬던 사람들 중에 솔직히 잘된 사례가 없었거든요. 응. 그 뭐냐? 그 예전에 나 방송 초기 때요. 그 나를 그 뭐냐? 내 악플러 때문에 그내 악플러하고 손잡고 나를 뭐냐? 이리저리 그 몰아내려고 했던 그 애가 있거든요. 근데 걔그 이후에 완전히 그 난리가 나가지고 나중에 그 어떤 사람이 그것 때문에 그 피해 입어가 그 자기가 피해 봤다고 그것 때문에 나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나는 그런 쪽 나도 오히려 그런 쪽에 오히려 나도 미투 나도 당했다. 어? 나도 당했다고 내가 해명을 해야 됐어.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그때 좀그 사이가 안 좋아진 사람들하고는 그한명 빼고는 여태까지 화해를 안 했어요. 왜냐면 그 이후에 나는 그냥 내가 그 저기 강의 그 강사들 인맥에서는 나 이제 그 거의 버려졌죠. 강사들 쪽 인맥에서는 나는 버려졌고 그래서 나는 이제 방송에 집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뭐냐 그 골든벨 하기 전에 그 사전방송 때나 찾아와서 뭐냐 자기한테 우승 양보해 달라고 계속 그 했던 분 있잖아. 우승 못 했잖아요. 결국 우승 못 했잖아. 응? 뭐냐 어차피 우승은 자기 뭐 그렇게 했다가 응? 뭐냐 그랬다가 두산베어스처럼 됐잖아요 이번에. 그렇고 그래서 우승 못 했잖아. 그뭐 그런 뭐그 약간 그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나하고는. 근데 내가 되게 그런 존재인 거예요. 좀 나하고 좀그 친하게 지내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은 되게 잘 된다. 근데 나는 좀잘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보면 도대체 나한테는 그런 때가 언제쯤 올 것인가? 이게 엄청나게 그런 인구의 시기가 있나 봐. 근데 그 인구가 안 끝나는 거죠. 참그 엄청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좀그 우울한 느낌이 되게 자주 오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굉장히 좀그 뭐냐 좀 아쉬웠던 것도 또 아쉬웠던 게 뭐가 있냐면요. 좀 다양한 BJ들을 인터뷰할 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 오늘 인터뷰 한 번도 못 했어요. 인터뷰 한 번도 못 해가지고 거의 통편집 당했어. 거의 통편집 당했다 보시면 돼요. 그나마 이제 까루님이 내가 그래도 남한산성 한번 같이 갔잖아. 그 남한산성 한번 같이 가가지고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뭐냐 화면에 내가 그 10월 25일 독도의 날그 썼을 때 그때 한번 언급해준 거 이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뭔가 이게 이 공식 방송이라는 거는요. 그 존재감이 그참이 존재감이라는 것이 그 존재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 공식 방송에서는 존재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이 둘중 하나인 것 같아요. 아싸리 우승해서 상금 타서 인터뷰를 하든지, 두 번째, 아니면 정말 특이하게
관종이 되든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 특이하게 관종이 되든지 그둘중 하나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참 이게 참 뭐라 말하기는 참 그런데, 근데 나는 이게 좀 관종처럼은 안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지극히 정상인처럼 살려고 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교육 BJ들이 좀 그렇기는 해요. 그 교육 BJ들이 좀 뭔가 병맛스러운 매력이 없어. 만들기가 힘들어요. 이게 만들기가 좀 힘든 게, 약간 일단 내가 그런 그 병맛 이런 걸 못해요. 병맛 이런 걸 못하고, 그러니까 둘중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너무 진지하거나 너무 팩트거나, 그러니까 너무 컨텐츠적이기만 하거나, 아니면 진짜 너무 진지한 얘기밖에 없어. 아니면 이제 그게 아니면 그냥 내가 그냥 이리저리 살아오는 사는 얘기들,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그런 병맛 컨텐츠 이런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참 이게 그 항상 내가 항상이라고는 아는데 각 되게 어쩌다 한 번씩은 그런 방송의 방향에 대해서 좀 정말, 근데 이쪽을 내가 너무 많이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게, 그런 쪽 생각을 하면요 너무 한도 끝도 없이 우울해져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일부러. 대신에 이제 그 몰라, 그 몇몇 팬분들은 이제 내 SNS를 아는데, 내가 이제 SNS에는 굉장히 뭔가 좀 그런 고뇌하는 얘기들을 많이 올려요. 그리고 이제 내가 최근에 이제 파프리카 하잖아요. 그 파프리카를 하면서 그 파프리카를 하면서도 그좀두 가지를 해요. 그 역사 컨텐츠를 하면서 좀 차마 말 못했던 얘기들, 이런 거를 하든지, 아니면 그 그런 거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또 아니면 진짜 내가 그냥 평소에 하는 생각들 있죠. 그럼 평소에 하는 생각들을 그냥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하고 막 그런 거밖에 안 해요. 자, 그리고 사실 내가 그 이제 낮에 그거는 조금 있다가, 그 조금 있다가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뭐 그래요.